부시기에 바르고 옳은 선교 사역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의원장님, 회원들과 이렇게 교제나 연합을 통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하시던 사역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보면 제가 정의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올해 목표를 5명을 세웠는데 세우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해외선교위원회가 이렇게 인원이 축당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이곳이 힘든 곳이구나 사역지구나 아니면 전쟁터다 아니면 이런 그런 모든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첫 번째 우선이다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가 신임회장을 승낙을 하면서 기도 중에 생각을 들었던 것을 제가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것을 같이 이렇게 경비해서 올 2016년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정의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을 제가 계획을 세웠고요. 또 회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을 더해서 24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고 중보회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을 더해서 26명으로 우리 계획을 제 나름대로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5명이 10명이 될 것이고 10명이 20명이 될 것이고 이렇게 믿고 우리 최선을 다하고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곡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좀 태국에 대한 것을 좀 읽으시고 제가 우리 다짐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바르게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를 제 마음속에서 100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핵심 사역으로 제가 삼고 전에 있던 거와 하고 해서 함께 선을 이뤄서 한 해를 선교사역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